노조가 포스코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1조 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포스코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문무대왕릉 정비를 위해 경주시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는데 사유지 매입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문무대왕릉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재로 꾸준히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주변 환경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탐방로를 내고 문화관을 짓는 등의 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사유지 매입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무대왕릉은 세계 유일의 수중릉으로 불립니다. 인근 이견대와 가문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야기거리도 풍성합니다. 소중한 역사 공간으로 학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지만 천천히 둘러보고 쉬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느낄 만한 공간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으로 문무대왕릉에 왔는데 바닷가는 보기 좋은데 주변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경주시는 주변 정비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 이 일대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역사광장과 비석공간, 해양역사문화관을 만들고 이견대 가문사와 연결하는 탐방로를 조성하며 무속인을 위한 공간도 따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안 침식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탁 회의를 열어 정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잘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정말 호국의 성지로서 또 교육의 장으로서 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문제는 사유지와 건물 보상입니다. 31번 국도에서 해안가 쪽에 있는 건물과 땅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보상 대상 땅은 16필지, 건물은 22동인데 4년간 땅 6필지, 건물은 9동만 매입했습니다. 우리의 건물만 보상받았을 때는 어디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상 가격으로 따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만큼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220억 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를 상대로 공개 대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해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 지역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 이사회 중요 의결사항에서 안전예산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안전예산 1조 1,050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가 내일 저녁 7시 리그 3위인 강원FC를 포항 스틸야드로 불러들여 K리그 1 8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경기에서 전북에 뼈아픈 패배를 당한 포항은 중원의 핵심 자원 팔로세비치와 측면 수비수 김상원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병수보를 앞세운 강원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전북전에서 이승모 대신 투입된 신인 박재훈이 수준급의 기량을 선보인 데다 전북전에서 쉰 최영준이 체력을 비축해 강원전에서 활약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MBC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0년 된 낡은 방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공영방송 MBC.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규정된 공영방송으로 그동안 선거토론회와 재난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공익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역 MBC 역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MBC가 상당히 독립적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어떤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유튜브 등 해외 OTT 등장으로 각종 영상 콘텐츠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공익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MBC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MBC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저는 재원의 일부를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MBC는 방송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분담하면서도 지원받는 항목은 없어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받는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 불리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선정주의적인 어떤 방송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 요구에 저희가 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낡은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 혁신위원회의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언론군과의 임금 협상 결렬로 쟁의 행위를 벌이고 있는 공무직 노조가 오늘 오후 5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월 12만 5천 원의 고정수당 신설과 체불임금의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군은 재정 여건과 고용노동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릉군청 공무직 노조는 민주노총 도보순회 투쟁단 등과 함께 울릉도를 돌며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